뭐야? 여기다 팔벌력 튀기라고 했어. 어이구, 엎어졌다. 조심조심. 어, 뒤에 쳐다본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버닝 드라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배경이 사창가래요. 자세한 정보 없이 지금 플레이하는 거라서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딱히 막 엄청나게 쉽구쉽구한 장면은 안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용기를 갖고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합니다. 무료 게임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 보였거든요. 저기 빛이 보이네요. 어, 별이었네요? W키 혹은 왼쪽 키. W키. W키를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군요. 어, 이거 우주가 아니었나봐요. 구정물에서 찾은 한 줄기의 빛. 야, 우주인가? 난자를 찾은 정자인가? 어, 뭐야? 벌써부터 나체가, 어, 미묘하게 가렸어. 어, 큰일 날 뻔했잖아. 잠시만요! 방금 뭔가를 본 것 같았는데, 그거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어, 이제 움직일 수 있네. 자,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않아? 절뚝절뚝거리면서 가자. 앞에 안 보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군요. 어, 괜찮아요. 카메라가 점점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합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어, 인간들을 막 버려놨네. 시체 매립소바 이런 덴가? 나는 인간이 아닌 건가? 어,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뭐, 바로 끄면 되니까요. 아, 좀. 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길다란 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길다랗고 두꺼운 털? 아,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오!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괜찮을 거야. 아, 맞아. 탯줄이에요, 저거. 탯줄. 탯줄이네. 아, 이제 가면 돼요? 오케이. 뭐야! 어머! 사람을. 마치 다진 고기 다지는 듯 마냥. 어, 이거 가도 되는 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아,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점프? 점프 없는데. 야, 그래도 앞을 되게 슥슥슥슥 잘 가리면서 가네, 손으로. 교차하면서.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장애물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건너왔어요. 이 키를 이용해서. 제발 옷 좀 입자, 친구야! 하,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미치겠네, 진짜. 아니, 좀. 뭐야, 이건. 열었네. 아, 나 앞으로 걸어가기 싫은데. 여기도 잠겨있고. 여러분, 눈 잠깐만, 감고 있어요. 어. 좋아요. 아, 너무 가까워요. 부담스러워요. 여기가 어디야? 뭐 하는 곳이야, 여기?
내 가슴에 어떤 무슨 막 헐! 들켰다! 들켰는데? 어떡하지? 숨어야 되나? 아니 의자 반격 뭐 얼마나 더 당겨? 놔 이제 아 밀어? 이렇게? 야앗! 오케이 한 번 더 짜앗! 오 좋아 밝은 데로 나와서 지금 더 큰일 났어요 지금 앞 앞모습만 안 보여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각도 아주 좋아 앞으로도 이 각도를 유지하라고? 열어줘 와 이걸 혼자 대박 힘이 얼마나 센가 으앙니 어 근데 무료 게임치고 그래픽이나 부금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저 덜렁이만 없으세요 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너무 적나라하게 있어요 뭐야 쟤 뭐야? VR 게임하고 있어요? 뭐? He will provide 어? 어?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무슨 소리지? 뒤로 가볼까? 설마 저 스피커에 헐 아 뭐야 유리 밟았어 어쩌라고? 아 야 저 깔려 죽은 친구한테서 신발과 옷을 뺏는 거야 어때? 좋아 신발을만 얻었어요 까비 옷은 못 꺼내겠지? 스피커가 무거워서 그래도 이게 어디야 어, 계속 잘 가리고 있어. 잘 안 보여. 어, 여기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건가? 탈의실인가? 나 추워하는데? 뭐지, 이거? 엘리베이터인가? 아, 리프트군요. 엉덩이 나 보고 있으세요. 앞부분보단 이게 낫죠? 제가 이래서 엉덩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엉덩이 만세! 불이 나갔는데 괜찮은 거지? 버링 데일라이트 불타는 금요일 뭐 그런 뜻인가?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지금 얘 덜렁이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로 적나라하면은 진행하면서 이게 정말 괜찮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거 막 성적으로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다 하나의 게임성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보지 아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밝은 곳에서 내가 아 앞을 보게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뭐지 어 사람들 다 VR을 끼고 있어 돈이 많나봐 와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아 물론 VR 기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뿌꾸가 다 불어뜯었어요 아 전선을 아그작아그작 다물어가지고 이것도 탈 수 있단 말인가 아 옷이구나 드디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거 지금 보니까 옷 파밍 게임이네
아니 잠깐 바지가 없잖아. 아직 보이잖아. 아니 이거 상체만 입어서 뭐 하냐고. 어 뭐야 이거? 날 본 거 같은데? 와 이게 카메라 각도가 오호. 어 진짜 한 편의 만화 영화 보는 거 같아.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히 저희는 스릴을 느끼고 있고요. 영정의 스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무엇보다 지금 제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왜 울고 있어? 죽었어? 그열하다가 죽었나? 한 명이? 애들 다 VR 하고 있네? 애초에 저게 VR이 맞는 걸까? 애들 왜 이렇게 다 뼈밖에 없어. 나보다 더 앙상하네 애들이. 아 제발 앞으로 가는 이 각도 하지 말라고요. 좋아 손으로 잘 가리고 있어? 아 이게 진정한 한실종 패션.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다. 아, 예전에는 한때 정말 핫했던 패션이었는데. 어? 이거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문양이야. 이게 뭐지? 어? 어? 문양에 정신 팔려서 막 밑바닥에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훅 하고 떨어져 버린 거니? 그 와중에 살았어? 제작자님 바지 좀 빨리 주시면 안 돼요? 미쳐버리겠네. 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눌러봅시다. 아, 물이 빠지네요. 조작감이 약간 그지 같아요 이거. 좀 패드로 하고 있는데. 어? VR 기기를. Hey, how are you doing, buddy? So glad you picked me up. Listen. I'm pretty low on battery. Could you help me find a charging station? Make sure no one sees me like this. 나를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를 충전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뭔 줄 알고서? 오늘따라 전기 오류가 나는 날이 많네. 운이 없구만. 이라고 VR 기기가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에 걸린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해. 잘했어, 친구. 친근하게 말하지. 기분이 나쁘게. 내가 길을 안내해주나. 알고 보니 내가 이걸 딱 썼을 때부터 가상 세계여서 내가 그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소름이겠다, 그죠? 그리고 난 VR 기기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었던 거고. Love this stuff. Nutritious, delicious, and vegan. Be careful when you catch us like this.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여기는 뭐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이래요. 뭐야? 여기다 팔벌력 튀기라고 있어. 아이고 엎어졌다. 조심조심. 어 뒤에 쳐다본다. 오 소름. 와 아니 이게 이 한실종 패션만 아니면 진짜 내가 정말 게임에 집중해서 완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미치겠어 지금. 뭐하는데 여기?
주택가 뜬댄가? 엘리베이터 열리네? 그럼 이쪽은? 상호작용 자체가 안되고. 어 다행이다. 앞에 안본다. 막 버튼 누른답시고 앞에 볼까봐 앞에 보네. 아 아 문워크 안돼요? 아 좋아. 이쪽이 아닌데. 하나씩 눌러볼까? 여기에 자기를 꼽아달래요. 충전 속도 짱 빠른데? 우리 스마트폰도 진짜 빨리 충전되면 한 1시간? 이면 1시간은 기다려야 되잖아. 역시 최첨단 시대. 오! 아. 아, 드디어 바지 입었어. 와, 너무 좋아.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요. 키미밍 씨도 편집자입니다. 편집자님도 이제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꿈만 같아요. 너무 좋아. VR 만세. 어, 근데 VR이 아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거군요.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보이네. 이러니까. 엥? 아, 이렇게 하면서 거지 같은 세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누울 수 있게끔 하는 거구나.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길들이 이제 동전 먹는 걸로 느낌이 좀 되게 이상하네요. 게임 속 게임인데 VR을 벗었을 때 그 세계가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하니까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아 이거 못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아까는 막혀 있었는데. I think I've sustained a bit of water damage. My translation configuration is all messed up. Sorry about that. 지금 물에 자신의 기기가 약간 젖어서 번역 기능이 많이 상실됐대요. 그거는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동전 모아서 뭐하지? 배경이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이네. 나도 모르게 아무 의미 없는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네요. 무서워. 주먹으로 칠하는데? 예? 얘를 패라고? What the hell? VR 상에서 돈이 모이면은 실제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나봐. 그래서 다들 VR 끼고 있는 건가? 여기에서 돈 모으려고? 내가 걱정했던 구간이 온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안 괜찮지, 당연히! 아, 불안한데? 언제든지 끌 준비를 합시다. 빠르게 지나가면 될 거라고요. 어? 뭐야? 한국어 있어. 음식 뭐라고 써있나? 음식리 물건? 어 잠깐만 동전 모아야 돼. 와 근데 진짜 하나같이 다 VR 끼고 있네. 여기도 동전이 있었는데 놓치고 갔네요. 음식 외의 물건인가? 카메라가 고정일 때도 있고 따라다닐 때도 있고. 아, 이 카메라 기법 굉장히 신박해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그 마음 한 편의 그 불편한
불안함 그거 빼면은 진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내가 우려하는 장면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Let's join in and punch, punch, punch. 쟤를 무조건 패야 되나 봐. 어? 어? VR 없는 친구구나. VR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고 쟤네를 죽여야 돈이 나오게끔 VR이 유도하고 있어요. 내가 방금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VR을 강제로 잠깐 껐거든? 어 그래도 내가 주인공이 되게 똑똑하네. 헐. 대박. 그럼 나는 아까 멀쩡한 사람을 죽였던 거네? 음식과 물건이구나. 음식과 물건. 다 같은 말밖에 안 써있네. 한국어 정겹다 근데. 근데 음식과 물건이 왜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써있어요. 뒤집어져 있기도 하고. 아니 다른 나라 언어는 좀 다양하게 써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린 음식과 물건밖에 없냐고. 100개다. 에이 아무런 멘트가 없네요. 이건 뭐지? 어? 이게 뭘까? 아무것도 아닌가? 지금 VR 없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숨어있다. 지금 보니까 다리를 덜덜 떨고 있네. 때려야 돼? VR 끄고 같이 대화 못 나눌까? 왠지 모아야지 늘어날 것 같.. 아니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 아까 100 이게 넘지 않았어? 쟤를 잡았는데 왜 개수가 똑같아? 우려하던 곳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려하던 곳이 나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 빨리 다 눈 감아. 숙제 뭐야, 숙제. 아니, 뭐 별거 안 나오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진짜 별거 안 나왔다. 그 구간 끝났지? 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아휴, 미치겠네. There's nothing this way.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쟤 뭐야? 미친. 아 씨. 야 빨리 다 눈 감어. 눈 감어. 감아 빨리. 이건 뭐야? 뭔가 나 따라다니는데 이게 뭐지? 안 되겠다. 기다려 봐. 그냥 내가 자르자. 생방송 여러분들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이 정도면 이 정도만 자르면 되겠지? 뭐야 왜 이래? 꺼졌어. 왜 갑자기 전력이 나갔지? 엄마야. 뭐야? 헐, 여기선 갈고리를 숭배하네, 막. 어, 뭐야, 나 여기 있었네. 뭐 하나 했다.
이렇게 한 마리를 받치면 한 명을 받치면은 더 안 가져가나? 쟤도 지능이 있나? 저런 게 먹힌다고. 뭔가 이상한데? 어? 그런 거 보니까 쟤네들 VR 꼈어요? 안 꼈어요? 체리로 안 보이던데? 얘네 뭐야? 호스에서 지금 다 VR 끼고 있네, 지금 보니까 VR을 다 끼고 있는데 VR이랑 호스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잘 안 보여. 맞는 것 같은데? VR이랑 호스랑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아까와 같은 마크네요. 이 기계는 뭐지? 이번엔 밑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게 뭘까? 어! 어! 나도 꽂았어. 어? 가상현실인 줄 알았더니 진짜야? 나 VR 안 끼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간다고? 뭐 한 거야 도대체? VR 안 끼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VR을 끼고 있는 상황 아닐까? 무슨 내용인지 아직 짐작이 잘 안 가네요. 나는 왜 여길 계속 가고 있는가. 응? 여기 뭐가 있네? 아하. 정면에서 보니까 진짜 겁나 무섭게 생겼네. 아니 눈이 사람 눈이 아닌데 이거? 로봇인가? 오, 왼쪽에 공룡 뼈 있어요. 창고? 어? 뭐야? 사람 실루엣 있는데? 아, 예술품들이구나. 어디야? 여길 오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 수많은 길을 왔던 건가? 여기가 뭐라고? 와우. 아, 근데 진짜 무료 게임 퀄이 아니에요, 이거. 대박이야. 너무 이뻐. 내 분위기 봐. 위쪽이 다 수종가봐요?
여긴 뭐지? 약간 물고기 그림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뭐 하는 것이지? 이건 또 뭐야? 와우. 저 그거 같은데, 품종 보관은행? 그럴지도. 노아의 방주인가? 어, 해파리가 있어요. 얘는 도대체 어디, 어, 뭐야. 사람? 사람도 보관하나봐. 왜 이렇게 다들 생기다 말았어. 어? 얘도 가슴에 그 문양이 있네? 이거 나야? 어? 랑월씨 어서와요. 이거 버닝 데일라이트라는 게임이에요. 어? 내가 허가가 됐네? 난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여기가 길이 아닌가? 어? 어어 아 저기가 길이구나. 나 지금 일부러 가르쳐준 건가 아니면 카메라 각도가 내가 저기를 가까이 가니까는 반응해가지고 저렇게 보여주는 건가? 반응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역시 카메라 각도가 고정인데 길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오. 게임에 집중해주세요. 플레임님 카테고리요. 노인이네. 약간 다 복제인간 같은데요? 쟤도 가슴에 문양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어우 야 다리 떨리는 거 리얼해. 죽었어? 뭐? 에? 뭐야? 끝났어? 아,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이거 해석 좀 해줘요. 아 근데 막 마지막에 이건 다 VR이었습니다 하는 이런 거는 아니었네요. 확실히 내가 저 도시상에서 뭔가를 하는 존재긴 한가봐. 가슴에 마크가 있고. 오잉?
와 근데 정말 이거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자 처음에 굉장히 스트리머로서 엄청나게 스릴감을 줬던 소름 돋는 명작. 근데 막판에 뭔 내용인지 결국에 아무것도 떡밥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버닝 데이라이트라는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에 대해서 해석본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시기 바래요. 모르겠다. 진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 분위기 가지고 게임을 좀 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다듬으면은 진짜 엄청난 수작이 되지 않을까? 분위기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게임이었던 것 같아.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